哎呀，那咱们来点精神打击。자이미지는뭐다이미지는뭐다감각감각이다그죠자이런이미지종류가있는데이런이미지를만드는방법도뭐서술에의한방법묘사에의한방법비유에의한방법상징에의한방법이런거있어요그래서뭐그런것들도있지만그거는수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자이제이미지를했습니다늦게하면두번째요소뭐죠늦게하면두번째요소어조가되겠죠자번호가괄호이죠괄호위에어조입니다자어조는또뭐냐이게우리말로번역하면영어로뭐다혼말투글투는뭐다운최고요말투는어조어조는뭐다말투다이미지는뭐다감각이다어조는말투다말투뭐면어휘반말같은거그죠말투란우리방금우리아들의말투끝내줬습니다 자이말투는보통중요하죠말투인데어조종교로미를보관할수있어요이미지는아까뭐라했는데함축성이라고했죠그렇다면어조는뭐냐이거죠어조는태도입니다태도시는거참간단합니다무슨단위로끊어서주어와서술로끊었을때종교로미라는것은이제문장의종류를얘기하죠국어문장의종류는몇개있습니까다섯개있죠무슨문무슨문무슨문무슨문무슨문평서문의문문감탄문청유문명령문이래있잖아요그건대체로뭐에따라나눠집니까이거구별이종결의미에따라서나눠지는건맞지자그렇다면이종결의미만보면은자첫번째무슨문명령이나아니면은청유형종결의미가나왔습니다어떤거예요대표적으로어라아라대표적으로뭐예요어때뭐뭐자죠뭐뭐자하자어라아라어라아라시다뭐뭐자이런거나왔을때무조건이시에되는거다앞으로뭐뭐라뭐뭐자나오면이시의태도는뭐다그냥의지다의지다이시는뭐하다의지적이다그다음감탄형이나옵니다자뭐있는대표적으로뭐뭐구나뭐뭐구나감탄형나올때두개입니다자타스스로타자를쓰고남타자를썼어요즉자기에대한감탄인지아니면남타인이든소재든그죠에대한감탄인지분필어머그죠뭐이렇게분필너참작달만하구나그죠뭐이런식으로남에대한것혹은자신에대한것감탄이되게쓸수있겠죠자신에대해서만약에감탄합니다원영아너참잘생겼구나이럴수도있죠이런정서도있을수있나보다있죠그런데이런정서가과연우리가시험쳐야할시로나올까아니면어떤미친놈의시일까 미친놈의시겠죠원영이자살나는참잘생겼어이제남편을가야되죠 그죠그러니까적어도나에대해서감탄할때는자기를미친듯이자아도취에빠지는것이아니라참나이는젊은데얼굴이보니까이제많이늙었어요제가그런생각이듭니다참많이늙었구나
그죠? 너도 늙었구나 하지 말고 이제 시니까 이제 많이 낡았구나라고 표현했어. 그죠? 자, 너무 구나 자신에 대해서 감탄할 때는 우선 자기를 신세를 말하든가 한탄하든가 아니면 무슨 태도를 보인다? 성찰적 태도를 보이겠죠. 남에 대해서 할 때는 기업니까? 그죠? 뭡니까? 시에서 의문형이 많이 나올까요? 잘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옵니다. 시에서 의문형이 잘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시는 의문이 있다는 얘기는 물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는 쌍방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기본으로 전제합니까? 독백과 고백입니까? 그렇죠. 시는 독백입니다. 자기 먼저 1인칭 서술자, 1인칭 화자의 서정적자의 독백이고 고백 맞냐? 그렇다면 시에서는 뭐가 의문형이 잘 없죠? 만약에 의문형이 있다면 이제 묻는 거죠. 저 혼자서 들어줄 일이 있나? 옆에 없죠? 저 혼자 묻습니다. 대화체의 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는 고백이니까 자격적으로 과연 내가 못생겼다는 말입니까? 정녕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답이 없으니까 의문형은 대체로 반복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럴수록 말투는 점점 올라가겠죠. 답이 없으니까 이때는 대상에 대한 간절한 태도를 보인다. 시에서 제일 많은 게 있는데 평소에 되겠죠. 시뿐만 아니고 모든 문장에서 평소에 나왔을 때는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시제도 봐야 돼. 그 다음에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도 봐야 돼요. 영어로 고쳤을 때 뭐 시제 같은 경우에 뭐 get 같은 거 있죠. 하겠다. get이라면 영어로 뭐로 고쳐집니까? will로 고쳐지죠. 그 다음 태도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한다고 하겠다 하고 다르잖아 태도가. 그죠? 좀 이게 의지가 좀 있죠. 그지? 자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다 봐야 돼요. 시제가 만약에 시가 전부 다 현재형으로 나온다든가 긍정문형 나온다든가 아니면 하겠다 아니 마스터의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든가 여러 가지 볼것들이 많아요. 그다음 사례를 들어봅시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예요.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일세이는 바람에도 자, 주어 뭐다? 나는 괴로워 했다. 주어 나의 스스로 괴로워했다. 첫 문장이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누가? 내가. 주어 그대로네요. 나는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누가요? 내가. 다 주어는 나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 별 소재네요. 별이 바람에 스쳐. 자, 이런 게 마지막 문장은 나다,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죠. 이건 단지 뭐다? 배경을 제시했고
나의 행동과 대조거죠. 그러니까 됐나? 자, 이거 전부 다 무슨 종결음입니까? 명령, 청유, 감탄, 의문, 평서. 평서죠. 시제 언제입니까? 아, 과거에 긍정 부정 상태 부정이네요. 시제 언제입니까? 미래에 뭐뭐 해야지. 뭐뭐 했다. 나는 뭐가 드러납니까? 의지가 드러나네. 현재의 상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상징성이 있는데, 시제는 됩니까? 현재고, 현재는 좀 부정적이고. 나는 이 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하다? 부정적인데, 미래 시제가 지금 두 번 나왔죠. 따라서 이 시는 미래에 대한 강한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 즉,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그런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됐니? 유치원 시인의 밥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밥이는 문장이 이렇습니다. 나 죽으면 한 개 밥이가 되리라 나와요. 문장 전체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가. 밥이가 되리라. 시제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의 의지 있죠. 평소는 맞냐 안 맞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문장은 바위가 되리라. 두 번째 문장도 바위가 되리랍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가 제시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의지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그 시는 극복 의지가 아니고 뭐다? 미래에 되겠다는 성취 의지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뭐만 보고? 종결을 보고 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조입니다. 세 번째 운요. 믿음이죠. 믿음인데 운율 쪽은 왜 중요하냐죠. 운율. 저는 운율은 음악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율은 왜 생긴 거죠? 함께합니다. 운율은 왜 생긴다? 뭐만 하면 운율이 생겨 전부 다. 어떤 방법? 뭐를 방법?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 똑같이 반복해야 돼. 하나, 일하면 안 돼. 되니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면 운율이 생겨. 규칙적인 것의 반복. 요겁니다. 운율은 뭐다? 규칙적인 것을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돼. 그것이 계속 뭐다?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규칙적인 게 글자가 규칙될 수도 있겠지. 글자. 그지? 그게 이제 랩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라인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했지? 뭐했지? 지지지지. 그죠? 자, 글자를 규칙적으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옛날 작품 같은 경우는 사음보라는 음보를 규칙적으로 맞출 수도 있죠. 글자 수를 맞출 수도 있죠. 7호조라든가 3, 4조라든가 됐니?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대. 규칙적인 것은 글자일 수도 있고 글자 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 확대하는가 하면 시를 씁니다. 슬퍼 이것도 반복되는 것 맞냐고. 뭐가? 정서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죠, 슬픈 게. 그죠? 자, 이러면 다 하면 정서에 대한 리듬도 생긴다는 얘기야. 아, 이 시는 뭐하구나. 이 시는 다운된다, 뭔가 업된다. 뭔가 다운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갑자기 슬퍼는, 하하하하! 기뻐! 이 미친놈 맞나, 안 맞나? 자, 그렇다면 이거는 시인이 모르고 하겠나? 의도적으로 쓴 거야.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규칙성이 반복되는데 if 규칙성이 뭐 될 때? 파괴될 때 여기에 시인의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는 얘기야. 대체로 주제가 이제 나오죠. 만약에 너희들이 문장장을 꺼내 있잖아요. 이제 문장장을 꺼내 있는데 아
알 수 없어요 라는 시가 있어요. 아니요, 네. 알 수 없어요. 문장을 읽었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진 오동잎은, 오동잎은 주어네. 화자가 소재가 오동잎 소재지. 주어 소재구나. 소재는 세모치야지. 발자취입니까? 발자취입니까? 물었네. 어? 그 다음 또 보니까 또 뭐뭐는 뭐뭐입니까? 하나.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도 읽었더니 뭐뭐는 뭐뭐입니까? 나와. 됐니? 세 번째 문장까지 똑같이 주어 서술가 반복된 거 맞아 안 맞아? 뭐뭐는 뭐뭐입니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네 번째 문장도 뭐라고 기대하게 되니? 뭐뭐는 뭐뭐입니까? 라고 기대하게 돼. 아니라 다를까? 그대로 나와. 이제 행복해. 그 시의 문장을 믿음에 이미 우리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맞지? 만약에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다섯 번, 여섯 번 되었나? 그게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는 문장으로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놀라는 것 맞냐, 안 맞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규칙적인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제 안심했다 싶은데 갑자기 이랬다. 이게 바로 규칙성 파괴된 거지. 의외로 실을 있다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뭐가 있다? 주제가 있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처음 보면 낯선 시라고. 낯선 시라고 문장대로 끌어가면서 뭐뭐 했네, 뭐뭐 했네, 뭐뭐 뭐뭐 했네, 오! 쫙! 됐네. 김남주의 선입이라는 시도 그래요. 겨울마다도 그렇고. 그죠? 다 문장이 동일하게 반복되다가 주어 스스로가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시는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여기까지가 이미지, 어조, 은유였습니다. 뭐에 삼겨서? 시. 시를 뭐하게 하는 것? 느끼하게 하는 것에 삼겨서요. 자, 이제 요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적절히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시다. 칠판 지우고요.